자, 여러분, 글의 순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원에서 많이 설명을 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여기 박스 속에서 이 글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토픽이라든지 무슨 내용 정리를 충분히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냥 개소리만 칙칙칙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안에서 우린 최대한 힌트를 많이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분위기라는 게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뭐 긍정의 내용이 나오는데 갑자기 부정이 나오면 안 되겠지. 뭔가 바뀌는 연결사라든지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분위기를 한번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엔 B번의 첫 번째, C번의 첫 번째, A번이 답이 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빼놓고 일단 볼게요. B번의 첫 번째 문장과 C번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요 다음에 뭐가 올지를 알수 있을 거야.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거는 대명사가 되겠지. 그리고 더라는 관사인데 얘는 언급이 약간 필요한 내용이었다는 걸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일단 문제를 풀면서 한번 상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A diverse garden, 다양한 정원은 will become 뭐가 되었어? habitat라고 하면 서식지가 될 거래. 어떤 서식지가 되냐면 for부터 species, 이 새의 다양한 새의 종류의 서식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All the birds, 모든 새들이 were to라고 하면 보통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뭐뭐 할수 있다. 약간 can과 will의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는 if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뭐 한다면이잖아. 그래서 얘들이 동시에 노래를 할 것이라면, 한다면 또는 할수 있다면, each, 각각의 것들은, 각각의 이 것들의 멜로디. 자, 여기서 일단 새들이 노래를 하나 봐, 지금. 새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 각각의 새들의 노래가 would be drowned out. drown out이라고 하면 보통 어디에 빠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는 빠져서 뭐 들리지 않게 하다, 푹 빠져 있다, 이런 말이야. in부터 끝까지 발로 치고, 이 불협 화음 속에서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노래를 해버리면 맞잖아. 합창을 하게 되면 정말 튀지 않는 목소리가 아닌 이상은 이 각각의 목소리가 다 들리진 않겠지. 그럼 지금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다양한 가든이 새의 서식지가 되는데 뭐 여기선 서식지와 관련된 노래 내용이 아닌 것 같아. 일단 새가 노래를 하는데 합창을 하게 돼. 자, 합창을 하면 각각의 새 노래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 일단 우리 한번 B번 하자는 대로 해볼게요. In order for 나오면 여기 원래 in order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 이 녀석이 이거 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걸 뭐 의미상의 주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각각의 singer 가수인데 여기 갑자기 가수가 아니라 노래하는 새가 되겠지. 각각의 노래하는 새가 이 적절하게 appreciate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 to부터 by까지 갈로 치고요. 이 각각의 새들이 적절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에 의해 그의 라이벌이나 그의 스위트허트라고 하면 연인이야. 그의 라이벌이나 연인에 의해서 그 스스로를 약간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정도는 초점을 맞춥니다. 특별한 시간대를 언제? 아침과 같은. 자, 아침에 특정한 시간에 초점을 맞춘다, 집중을 한다, 이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주어진 문장에서 일단은 이 합창이란 거 자체가 너무 다 같이 부르기 때문에 각각의 노래가 안 들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B번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야? 이 새들이 구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왜? 각각 노래가 안 들리니까 그게 B번 내용이었어. C번 내용 가볼게. C번의 첫 번째. 그래서 새 노래는 is 어쩌면 ideal 이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너의 시계의 대체, 진정한 대체제로서 이상적이지 않을 거야. 자, 갑자기 너의 이새 노래가 너의 시계를 대체한다. 자, 적어볼게요. 새 노래가 시계를 대신. 지금 실컷
합창, 노래하고 새들을 구별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뭐 새 노래가 시계를 대체한다 이런 말은 시작조차가 안 될 수 있겠죠. 왜? 아직 시계와 관련된 얘기도 뭐 새 노래가 어디 이상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이미 앞에서 그런 얘기가 살짝 나오거나 뭐 시간대가 나오거나 나와야 되는데 처음으로 시계가 바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지. 설마 여기서 타임을 봤다고 시계를 보면 돼? 이건 동시에였잖아. 여기 주어진 문장에서는 뭐였어? 각각의 이 새 노래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합창 때문이었다. 끝이야. 알겠지? 아직 시계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럼 B번이 시작이라고 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했던 문장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각각의 노래하는 새가 제대로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뭘? 그들의 경쟁자와 연인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각각의 종들은 특별한 시간대를 집중합니다. 언제? 아침에. All letter 이라고 나오는데 적어보자. 더 정확히. 더 오히려 정확히. 자, 저 정확히 not a time. 시간이 아니라 but 동그라미 치고 not의 법이겠지. 시간이 아니래. A certain position. 해의 위치이다. 아,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가 B라는 걸 시작을 잡았어. 그 B 내용을 정리해봐야겠지. B 내용은 뭐였어? 이 각각의 노래하는 새가 구별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얘들은 아침에 집중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아니라 태양의 위치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all 동사 표시하고요. relative라고 하면 all relative to 적어놓읍시다. 뭐뭐와 관련 있는 뭐뭐와 관련 있는 sunrise. sunrise라면 일출이 되겠지. 일출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definable event, 정의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앞에 나와 있던 이 특정한 시간의 포지션이 바로 뭐였어? 아침이라는 시간이었지. 아침에 집중을 한대. 근데 이 아침에 집중하는 게 어떤 태양의 위치고 그게 바로 어떤 거야? 해가 떠오르는 거. 해가 떠오를 때가 아침이잖아. 해가 떠오를 때 밤이니? 아니겠지. 그러면 이 태양의 위치는 언제 맞춰져 있어? 아침에 맞춰져 있다라는 걸 보면 될 것 같아. 자, B번 내용은 이거였어. 이제 A와 B의 순, A와 C의 순서를 찾아야 돼. A번 읽어보자. 불행히도 그것은 바꿔놨어. 끊임없이 바뀌어. As부터 갈로쳐보자. Throughout spring. 뭐야? 이 봄철 내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unrise는 take place, 발생해 a little earlier each day. 자, 일출, 해가 뜨는 것은 발생합니다. earlier each day, 매일매일 약간씩, a little이 조금이잖아. 약간 더 일찍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언제까지? until부터 June 21일, June 21. 자, 6월 21일인 하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름에 완전 피크를 찍는 그거잖아. 6월 21일에 하지가 될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해가 더 빨리 뜬다는 내용이겠지. 그 다음에 콤마 when it starts getting later again. 그 다음엔 다시 늦춰진다고 합니다. 자, A번을 지금 적을 위치가 없어서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A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 시간이 변화한다. 자, 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it이 중요해. 얘가 시간이 될 거야. 근데 어떤 시간이야? 태양이 뜨는 일출 시간. 한 번에 적어버리자. 일출 시간이 되겠지. 아, 그럼 일출 시간이 변한대. 변하는 건 언제야? 지금 봄에서 6월 21일까지 갈 때는 계속 빨라져. 근데 여기서부터 갈 때는 다시 느려져.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 지금 점점점 해가 길어지고 있지. 아침이 더 빨리 오고 해가 더 늦게 지잖아. 근데 겨울을 생각해봐. 아침에도 7시만 돼도 해가 안 떠. 근데 오후 6시만 돼도 선생님이 간판 불을 켜러 갔었거든. 간판 불 켜던 데가 그립네요. 요즘 간판 불을 못 켜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을 하는 건 지금 시간이 변하고 있다는 거야. 일출의 시간이. 그러면 지금 B번에서 나오는 건 태양의 위치, 즉 일출을 얘기하고 아침 시간이고 그 아침 시간이 변한다라고 하니까 B에서 A로 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불안하잖아. 확실하게 B, A, C라고 해주면 좋은데 뭐 새 노래 갖고 일출 캐서니까 좀 불안하면 10번까지 읽어봅시다. 그래서 새 노래는 어쩌면
But it's not ideal. 이상적이지가 않아. 뭐 진정한 대책, 우리의 시계. 아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새노래는 어쩌면 우리의 시계의 진정으로 진정한 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새는 뭐라고 했어? 여기 적어볼게. 새는 일출에 맞춰서 우는 녀석이었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일출이라는 시간이 봄에 따라서 여름에 따라서 시간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 그럼 새는 여름에는 아침 일찍 울어버리고 가을에 겨울에는 밤이란다. 좀 늦게 울어버리면 이 시간 자체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러면 이 말이 나오려면 C번 앞에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줘야겠지.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B, A, C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 너의 시계의 대체한다는 게 새가 이 일출에 따라 우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시간으로 보자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잖아. 그 말에 대한 내용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각각의 종들이 tend to observe, 관찰하는 경향이 있어. 그것에 relative라고 하면 상대적 time slot, 시간대를 매일매일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각각의 종들이 observe라는 게 관찰하다라는 의미로 보통 쓰이잖아. 여기서 적어놔. 준수하다. 그것의 상대적인 시간대를 준수하는, 지키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자, 이게 뭐냐면 although 뒤에는 이 새들이 당연히 원래는 6시에 해가 떴는데 이제 여름이 되니까 5시 반에 해가 떴다고 생각을 해보자. 물론 그때는 안 떠. 그러면 나는 계속 어제까지 6시에 짖었으니까 오늘은 6시에 짖을 거야 라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상대적인 시간대를 준수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시계만큼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C번의 내용이었어. 조금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거나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볼게요. 자, 1번 핵심 정리 가보겠습니다. 새가 우는 시간대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새는 해가 뜰 때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우는데 모든 새가 동시에 울면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게 처음 시작이었어. 네, 그래서 특별한 새들이 울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태양의 떠오름, 즉 일출에 맞춰서 얘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했잖아. 근데 알다시피 여름이 되면 될수록 해가 빨리 뜨고 겨울이 되면 될수록 해가 늦게 뜨는 거에 따라서 일출 시간이 자꾸 바뀌면 새들은 상대적으로 이 시간대를 준수하고 있다는 게, 우린 여기서 이 시계를 새로 확인을 하면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안 된다는 내용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번에 갈게요. 자, 2번 주어진 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부터 intensity까지 가로 치고요. with reference to라고 하면 적어봅시다. 뭐뭐와 관련해서. 자, 뭐와 관련해서? 자, variable of intensity. 자, intensity라고 하면 강도야. 강렬함의 정도가 되겠지. 이 강렬함의 변수와 관련해서 it is 당연히 가져오겠고요. Almost stating the obvious. 자,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분명하게 말하는 거냐면 to say that bright light, 밝은 빛과 큰 소리가 우리의 관심을 이끌 수 있대. 맞잖아. 지금 요 근래 우리 선거운동 같은 거 많이 했지. 화려한 불빛과 큰 소리로 막 이끄는 게 너의 집중을 이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have or been exposed, 동사 표시하고 우리 모두가 expose라고 하면 노출이라는 말인데 그 노출이 어디 접해왔다는 노출이라고 생각하면 돼. to부터 countless, 셀 수 없을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상업 광고에 있어서. 아,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 bright light loud sound가 우리의 관심에다가 영향을 미친 것 자체가 수많은 예시로서 우리한테 왔는데 어디에서의 예시였어? 상업 광고에서의 예시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that부터 끝까지 갈로 치고 seems to be basis, 동사 표시하고. 자, be basis에 적어놔. 뭐뭐의 기초. 자, 어디에 기초하냐면 오로지 upon this
premise, 이러한 전제를 두고 있대. 그럼 이런 전제가 뭐였냐면 위에서 나와 있는 게 어떤 게 되겠어? 밝은 빛이나 시끄러운 소리가 주목을 끈다라는 전제가 될 수가 있겠네. 그럼 이러한 전제는 밝은 빛과 시끄러운 소리가 관심을 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것은 result in 동사 표시하고 result in한 뭐뭘 이끌어내다, 결과로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떠한 메시지를 만들어냈어. 어떤 메시지냐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더 빠르게 재생되는 메시지를 만들어냈어. 뭐 없이 아나운서의 목소리의 피치를 변하지도 않고 더 빠른 메시지인데 이것이 뭔데? 밝은 불빛과 시끄러운 목소리가 메시지를 만들어내니? 아니잖아. 그거는 광고와 관련돼 있다고 했는데 아나운서는 무슨 내용이야? 그럼 B번을 완전 제껴보고 봐야겠지? 10번 가보자. One unusual. 자, unusual 하면 특이한이겠지? 하나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Intensity in advertising context. 광고 내용에 있어서 이 강도의 사용의 하나의 특이한 예시가 있대.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특이한이야. 앞에서는 이것들에만 기초를 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이것은 is, practice, of부터 speech까지, in부터 commercial까지 가로 칠게요. 라디오 commercial에서, 라디오 광고에서 나오는 말인데 time compress, compress라고 하면 압축이란 뜻이야. 시간이 압축된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이 주어진 문장에서는 약간 밝은 불빛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 뭐 큰 소리라고 하자. 그냥 시끄럽던다. 큰 소리가 주된 원인인데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라디오 상업에서 어떤 거야? 아주 압축된 이 스피치, 소리, 말 같은 걸로 뭔가 이뤄질 수가 있다고 했잖아. 자, 특이한 예시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바로 다음에 온다면 화제 전환으로서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위에 적어놓자. 화제 전환. 굳이 버시나 이런 걸 쓰지 않고서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보면 돼. 그럼 누가 봐도 이제 C가 시작이란 걸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지. The experiment conducted by라고 하면 뭐뭐로 수행된 이야. 어디에? by부터 이 두 사람, 이 라랑 맥에 의해서 수행되어진 실험은 노출시켰어. 사람들을 to five radio commercial까지 걸로 쳐볼게. 이 다섯 개의 라디오 광고에 노출시키게, 접하도록 만들었어. 어떤 광고냐면 that부터 걸로 칠게. were 동사 표시하고 either A or B겠죠. normal 일반적이거나 time compress, 시간이 압축되어졌어. 약 130% 정도가 더 압축된, 그럼 일반 속도거나 좀 더 빠르게. 그 시간 안에 130%라는 건 1시간 안에 설명할 거를 30% 줄여서 설명할 수도 있다. 또는 1시간 안에 130% 정도의 양을 집어넣은 거야. 원래는 100%를 넣어야 되는데 그만큼의 압축도 있게 설명을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C번의 내용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라디오 광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이렇게 봤었을 때 이것은 메시지를 만들어냈다. 빠르게 전달하고 있는 이게 될 수도 있겠지. 왜? 130%라는 걸 너네가 봤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건 뭐야? A라는 거를 확인해 봐야 돼. 이러한 time compressed commercial 나왔어. 이렇게 시간 압축된 상업은 were not, 뭐가 아니다? sped up 이라고 하는 건 속도가 높여진 이라는 pp 형태야. 속도가 높여진 것이 아닙니다. 뭐를 함으로써? 만듦으로써. 테이프를 빨리 돌려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니까 C번에 대한 추가 설명이 되겠지. 그러면 답은 몇 번 되겠어? C, A, B여서 B는 이 모든 C, A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지. 일단 답을 체크하고 나머지 부분 해석 들어가 볼게. 자, 그래서 얘들은 단순하게 테이프를 빨리 돌리는 것이 아니래. 그것은 또한 증가시키는 거래. 뭘? 이 프리퀀시. 프리퀀시라고 하면 주파수겠지. 이 청각의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아나운서의 말을 뭐하도록 하는 거야? make 목적어 동사원형 뭐뭐하게 시키다잖아. 사역동사지. 시키다만 적어둘게.
Sound like high pitched. 뭔 소리야? 완전 높은 음의 미키마우스처럼 들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저번에 선생님이 만든 수특 영상에서 봤겠지만 갑자기 목소리가 빨라져서 따라라라라 나가는 거 있잖아. 그게 바로 배속을 했었을 때 테이프를 빨리 돌리게 되면 빠른 목소리에 미키마우스처럼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지금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이겠지. 즉 이런 것 뒤에는 잘못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letter 그 대신 오히려 time compression 이 시간 압축 기법은 involve 포함하고 있어. shortening of pause. 자, shortening이란 건 딱 봐도 short라는 거니까 짧은 건데 shortening 하면 약간 동명사로 보면 돼. 짧게 하고 있어. 뭘 짧게 해? 단어 사이에 pause라고 하면 우리 정지 버튼이잖아. 단어 사이에 정지 버튼을 짧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자, 이렇게 하면 길잖아. 자, 바로 보자. 이렇게 하면 짧은 거야. 너무나도 쉽게 예시를 들어줬어요. The reduction. reduction이라면 줄이는 거지. 어떤 걸 줄여? 오브부터 끝까지 갈로 치고. vowel sound. 이 모음 소리라는 건데 솔직히 몰라도 돼. 이거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사운드의 길이를 줄이는 건데 우리는 뭐만 알면 돼? 단어 사이의 퍼즈만 줄여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 여러분들이 영상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도 쉼 없이 계속 내가 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거 사실은 나도 쉬어. 근데 편집 프로그램에서 다 컷하는 거야 얘들아. 왜? 너희들이 듣기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도 밀도 있게 최대한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영상이 40분짜리면 학원에서는 1시간 반 하는데 왜 40분 하지가 아니라 그만큼 중간에 쉬는 나의 숨소리, 쉬는 소리, 뭐 코끙끙거리는 소리, 기침한 소리를 다 뺀 거니까 압축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 B. 그래서 이것은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더 빠르게 재생되어지는 거래. 뭐 없이?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 없이. 그럼 이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거 아까 뭐였어? 미키마우스에 대한 내용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아니었다니까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A번에 나왔다라고 보면 더더욱 CAB라는 순서를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밝혀냈습니다. 대포도 갈로치고 시간 압축 광고가 illicit 끌어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그리고 더 많은 recall 회상 자체를 어디? 일반적인 광고보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핵심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광고에서 강도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강도냐면 뭐 빛의 강도, 뭐의 강도 이런 등등 나와 있었잖아. 일단 강도가 높으면 내가 선거를 예시 들어서 얘기했는데 강도가 높으면 시선을 끌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라디오 광고는 시선을 끌 수도 없잖아. 뭐 볼펜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들은 압축 기법을 사용한다고 했어. 음높이가 동일하고 재생 속도가 높으면 더 많은 흥미와 이 회상이라는 기억이 남는 것들이잖아. 이것들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리사이클링은 하고 들어가 볼게. 의미합니다. recovery라고 하면 재생, 회복, 회수 이런 뜻이고요. reprocess라고 하면 재처리야. 자, 재처리를 하려면 회수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와서 처리하는 거니까 of waste material 갈로 치고요. 이 폐기물을 다시 회수해서 재처리하는 것이 바로 리사이클링이래. 아, 그럼 여기서는 지금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를 알 수 있겠지. 얘는 이 과정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for use 사용을 위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해. 그래서 recycled 이 재활용된 쓰레기들은 can be substitute. 자, substitute라고 하는 거는 대체하다. 원래 대신하다라고 쓰면 돼. 어디에? for low material 갈로 치고요. 이 날 것의 재료, 즉 원재료라고 보면 돼. 원재료를 대신할 것이다. 콤마인스 동그라미 치고요. 뭐뭐 하면서 줄이면서겠지. quantities of waste 이 폐기물 이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어. 처리함으로써 처리할 폐기물의 양도 줄일 수가 있어. 처리함으로써 아니다, 말 잘못 나왔다.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 뿐만 아니라 potential pollution 어디 of부터 land까지. 자, 공기와 물과 땅의 잠재적인 오염 물질을 뭘 야기하고 있는 resulting from minor extra
Extraction and waste disposal. 자, extraction이라고 하면 원래 extra가 약간 추출하다, 여분의 이런 뜻이거든요. 광물의 추출과 폐기물 처리로부터 약이 되어진 이 공기, 물, 땅의 잠재적 오염까지도 뭐 할 수 있다? 줄여버릴 수가 있다. 대체로 쓰일 수가 있다 이 말인데,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는 약간 뭐 재활용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시작 자체가 재활용 얘기였고 이 재활용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보면 돼.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재활용 의미를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오염도 낮춰주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대? 이 폐기물 양도 낮춰준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반대 내용이 등장해. 그래서 뒤에는 이 재활용 의미, 즉 재활용 자체가 지금 모든 걸 또 재활용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B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Hence라고 나왔습니다. Hence라고 하면 따라서야. 따라서 심지어 물질조차도, 어떤 물질이냐면 contain large amount. 자, 이 방사성 constituent라고 하면 성분이야. 방사선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조차도 갑자기 방사선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부터는 갈로쳐 지금 빼버릴게 그냥 여기까지고, 종종 are immobilized. 자, mobile이란 게 원래 유동성, 이동성이거든. imid 가면 부정이야. 움직일 수 없는, 즉 condition, 고정되어져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safely, 안전하게 저장하고 처리가 됩니다. 뭐라기보다는 재활용된다라기보다는. 자, 심지어 그런 재료들인데 아직 뭔가 재료들에 대한 설명은 원재료란 말 말고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얘들이 이 재활용되는 거라기보다는 하고 들어갔잖아. 아직 여기에서는 재활용을 극찬을 했는데 재활용보다는 바로 안 된다는 말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왜? 마지막에 재활용보다, 재활용이라기보다는 무종성 있게 막아버린다, 그냥 둔다 이 말이 되는 거니까 뭔가 재활용을 지금 깔려는 내용이 나왔잖아. 근데 중간에 화재 전환이 한 번도 없이 바로 까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럼 우린 뭘 찾아야 돼? 화재 전환이 보이는 however를 찾아버렸네. 그럼 C부터 시작을 해볼게. 하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recycling, 이 재활용하는 것은 has 어떤 특정한 한계점이 있어요. when부터 갈로 치고요. applied to, applied to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적용하다란 뜻이야. 어디에? 이 방사선 물질에 적용을 할 때 특정한 제한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타고난, 어머 글씨가 이상하다, 타고난 방사선 물질 때문에 이 방사선 핵종은 훨씬 더 어려워. 뭐하기 어려워? contaminate라고 하면 오염된 물질로부터 다시 회복하기, 회수하기가 어렵다란 말이야. 아, 그러면 아까 우리가 B번에서 읽었던 거는 뭐야? B번 내용을 정리해보면 B번은 재활용보다는 그냥 움직이지 않게 두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 안전하게 처리하자 이런 말이었잖아. 그러면 재활용보다는 움직이지 않고 처리하자라는 내용이었고요. C번은 뭐였냐면, 그래서 얘는 시작이 아니었잖아. C번은 일단 하지만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말한 이 재활용의 의미를 극찬하는 거를 반대말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 하지만 이 방사성은 타고난 어떤 방사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 타고난다는 게 뭐냐면 안 바뀌는 거야. 재활용이라는 거는 들고 와서 고쳐서 다시 뚝딱 만드는 거잖아. 이것조차가 안 된다라는 말이 C번 내용이겠네. 그러면 A번이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인지 C, B, D번, D의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recovery라고 하면 회수였지. 회수는 보통 presume 동사 표시하고요. 위에 적어볼까요? 상경한다. 자, 상경하답니다. 뭘? concentration, 어떠한 이 집중, 이 종족의 집중으로, 어디? 더 작은 볼륨이면 더 작은 부피로 이 concentration, 원래 집중이잖아? 이 종족의 집중으로 상경되어진다, 상경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even though, 비록 이것은 may result in, 결국 더 위험한 것이 된다. 아,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타고난 방사선 자체가 A번으로 가게 되면 이
회수 자체가 보통은 더 집중을 시켜버려서 이 타고난 방사선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아, 그럼 자연스럽게 C번 다음에 A번이겠네. 그럼 이제 답을 찾았으니까 C, A, B라고 찾았으니까 간단하게 다 읽어봅시다. Waste Radio라고 나오면 Radio라고 나오고 뭐 이상어 붙으면 거의 방사선이라고 생각을 하자 얘들아. 그게 가장 단어 외울 때 간단해. 솔직히 이거를 모른다고 해도 뭐 문제는 없거든. 밑에 나와있지. 방사선 핵종이야. 이 방사선 핵종은 폐기물 방사선 핵종은 recovered가 PP로 쓰이겠지. 앞에 꾸며주고요. 쌤 왜 PP인가요? 뒤에 R 보이잖아요. 그럼 주어가 누굽니까? Waste Radio고 R이 동사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rom부터 material까지 contaminate 아까 말했잖아. 뭐였어? 회수된 방사선 물질을 얘기하는데 이 회수가 되어진 폐기물 방사선 핵종은 all difficult, 어렵답니다. 뭐하기? 재활용하기가 새로운 것들로. 아까 계속 말했잖아. 맞지? recycle, 새로운 디바이스, 장치나 compound, 화합물로 어렵다. 왜? 원래 타고난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지. 그러므로 그 쭉쭉 읽어갈게요. 이러한 물질들은 대부터 갈로 쳤지? 어디까지? example 앞에까지 EG 적힌 게 example이거든요. 이 앞에까지 갈로 치고요. 대량의 방사선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도 as부터 갈로 치고요. research까지 산업이나 뭐 의학이나 당등 요 안에 갈로 들어간 거였잖아. 이것들은 종종 어디 고정되어지고 condition 조절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장되어지고 처리되어집니다. 뭐라기보다는 재활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쭉쭉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3번 핵심 정리 들어갈게요. 방사성 물질 폐기 처리인데 시작에는 이제 던져놓는 말이 뭐였냐면 재활용이 좋다고 막 얘기를 해놨어. 근데 그럼 방사성도 좋을까라고 했는데 얘들은 원래의 성분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해버리면 그 안에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럼 난리가 나겠지. 뭐 암에 걸리고 등등 문제가 많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해두자 재활용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유리는 afford라고 하면 보통은 afford가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라는 뜻인데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해도 돼. 자, transparency라고 밑에 적혀있지. 뭐야? 투명성이 되겠지.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것의 이 실질적인 구조, 물리적인 구조는 block, 막습니다. passage라고 하면 통과야. 어떤 대부분의 실제 물질을 통과하는 것을 막아버려. 오, 갑자기 뒤로 가버렸네. 잠시만요. 자, 유리는 뭐하고 있어? 이 투명성을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뭐가 나와? 얘들은 실질이라기보단 그냥 적게 물리라고 적게 물리적 구조는 구조로는 이 물체를 통과시키지는 못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요걸 잡아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This, 이것은 pose 동사 표시하고요. 제기합니다. 뭘 제기하냐면 유리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다. 자, 이것이 문제를 제기하니? 지금 물리적 구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유, 어떤 이유? 우리가 유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is it, 그것에 relative invisible 이라면 원래 가시성이거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쓰였을까 얘들아? 이것은 약간 invisible 이라고 하면 가시성이거든? invisible 하면 불가시성이 돼. 그럼 상대적인 불가시성이지만 이러한 측면하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유리를 좋아하는 이유까지 나올 만큼인지는 조금 남겨둬보자.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as a result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BC, BA 이렇게 가면 안 돼. 알겠지? 한 번의 내용을 정리하고 또 다른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들어가보자. C번 첫 번째 읽어볼게요. 아, 그러기 전에 우리 B번 첫 번째 문장 정리하고 가봅시다. 자, B번 첫 번째 문장은 뭐야? 이것은 유리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다. 근데 나는 솔직히 유리의 문제가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C번에 1번 읽어보자.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유리는 afford, 뭐가 있어? singing, throw, 보면서는 가능해. 그러니까 눈으로는 통과가 가능한데 not to passage of air, 공기나 대부분의 실질적인 이 형태들은 통과가 할 수 있다 없다?
갔다가 되겠네. 그럼 C번은 뭐 하는 거야? 그 결과 유리는 볼 수는 있어. 근데 공기도 물체도 둘 다 통과 못한다는 내용이니까 완전 주어진 문장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니 얘들아? 뭐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럼 C번 다 읽고 B번 다 읽을 수밖에 없겠지. 자, 우리 B번 마지막까지 읽어보자. 하지만 이런 측면은 그래서 유용하대. 어디? 일반적인 창문에서 유용해서 숨겨 anti affordance. 자, affordance라고 하면 affordance 행동 유도성이라고 나오는데 솔직히 지금 여기서 이것이 어려움을 제기한다는 아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온 게 더더욱 맞고 그냥 이렇다라는 내용이었잖아. 그럼 C번이 시작점이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뒤에 끝까지 읽어볼게. The blockness. The block is of passage.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얘들아? 통과를 막는 것은 can be considered, 여겨져, anti-affordance, 뭐로? 행동 유도성으로 여겨진다, 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prevent, 막아버려. 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막아버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즉, 상호작용을 막는 이 anti니까 행동 유도성에 대한 반대잖아. 반 anti-affordance, 즉, 반 행동 유도성. 어떤 거야? 상호작용을 막아버리는 거. 그래서 to be effective 갈로 치고요. 효과가 있으려면 이 행동 유도성과 반행동 유도성 두 가지는 have to be 뭐가 되어져야만 한다? 발견, 즉 감지되어져야 한다. 인식되어져야 한다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C번의 내용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C번의 내용을 일단 다시 말로 설명할 테니까 다시 한번 봐봐. 그 결과 유리가 이 보는 건 되잖아. 서로가 보는 건 되는데 통과할 수가 없어. 뭘? 공기나 물체 같은 것들. 그래서 이 통과를 막는 것은 반행동 유도성으로, 즉 막아버리는 걸로 여길 수 있다. 아, 그러면 C번의 내용은 이 통과를 막는 것이 바로 반행동 유도성이라고 여기고 있다 라고 하면 통과다. 통과를 막는 것은 반행동 유도성이라고 여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효과가 있으려면 행동과 반행동 둘 다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 자, 그래서 이것 자체는 지금 어떤 것을 감지해라는 거였어. 그래서 그 결과 새는 종종 창문을 통해 날아가? 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것은, 즉 C번 전체는 어려움을 제기해. 유리에게 어려움을 제기한다. 그럼 뭐야? 유리에게 문제점을 제기한다 라는 말이 되니까 지금 뭐야?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 지금 현관펜 한번 치려고 할게요.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효과적이려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디스가 될 수가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유리에게 어려움을 제공합니다. 어떤 문제를 제공하냐면 우리가 유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것의 상대적인 불가시성. 근데 이런 측면, 어떤 측면? 일반적인 창문에서는 매우 유용한 이런 측면은 또한 hide라고 하면 숨다라는 거잖아. 즉 보이지 않게 그것에 통과를 막아버리는 이 불가시성, 즉 반행동 유도성 자체를 얘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B번 내용, 이거 전체 내용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유리의 불가시성 때문에 반행동 유도성의 특성이 발견된다 라고 보면 돼. A번까지 읽어보자. 결과적으로 새는 종종 날려고 노력해. 들어오부터 갈로 치고 창문을 통해서. 그리고 every year, 매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쳐 그들 스스로가 걷다가 어디를? 이 닫혀진 유리문을. 그러니까 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대가리 박아버리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많이 아픕니다. or large picture, 엄청 큰 사진 그림의 창문. 자, 엄청 큰 그림 창문. 이건 또 뭔 개소리일까 싶을 거야. 이건 저거 커다란 전망이 보이는 창문. 그래서 만약에
affordance, 이 유도성이나 반행동 유도성이 cannot be, 인식이 되어질 수 없다면 몇몇은, 이 몇몇의 means, 수단은, 어떤 수단? 이 signaling, 알리는, 그것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수단은 요구가 되어진다, 필요가 되어진다 라고 보면 돼. 그건 뭐야? 아,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것의 존재가 뭐겠어? 옆에 적어볼까? 유리가 있다는 존재겠지. 이 유리가 있다는 존재는 알려줘야지 안 다치는 거잖아.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4번 핵심 정리 가볼게요. 유리의 투명성과 반행동 유도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듣고 아니면 해설지를 좀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유리의 특성을 시작으로 해서 서로 보이는 투명성이 있지만 물리적인 몸이나 이런 거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부상이 유발할 수 있고 쓰므로 존재를 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